다들 세크렛 다 끼고 있잖아. 근데 1급 상자 먹을 때도 안 주던 거를 저 2급 상자에서 나왔나? 그래서 지금 헌터 437인데 금방 뚫겠지. 뭐 한 이틀이면 찍지 않을까? 제가 8시에 먹었는데 그래도 2시간에서 뭐 지금 벌써 13레벨이니까 내일 모레쯤이면 500 찍지 않을까? 근데 이거 좋더라. 써보니까 괜찮더라고. 차썰 풀게요. 자동차썰 요거는 좀 듣고 가셔. 그래도 어제 캠핑 끝나고 이제 짐 정리를 했단 말이야. 속초에도 엄진의 꼬막집이 있지만 본점 오랜만에 가보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이제 차 타고 내려왔어.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. 빡 하더니 돌빵 앞유리 딱 맞은 거야. 근데 돌빵 맞았을 때 돌빵 맞은 적은 많지만 차 유리가 깨진 건 처음이야. 근데 또 가고 있었어. 가고 있었는데 이제 기름이 좀 애매할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시내 한번 빠져서 기름 넣고 다시 가자. 2차선으로 타고 살살살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서 속도 제한 등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악셀이 안 밟혀. 차가 전자기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거야. 기어 변속도 돼. 그러니까 브레이크 안 밟는 상태로 기어가 막 들어가. 근데 막 후진 기어나 뭐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어 복만 움직이는 거야. 시동이 꺼져버린 거야. 그 상태로 악셀은 안 되지, 속도는 안 나가지, 고속도로야. 현재 상태는 한 90km 정도였어.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N단에 놓고 브레이크 안 밟고, 다행히 진짜 이것도 좀 하늘이 도운 게 뭐냐면 교차로 이제 IC 빠져나가는 그 길까지가 몇백 미터 안 남은 상태였어. 그래서 N단인 상태로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었지. 비상깜빡이 켜고 겨우. 그래서 이제 빠지고 빠졌는데 오르막이야. 롯됐다.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. 갓길까진 가야 될 거 아니야. 최소한 겨우겨우 진짜 말도 안 되게 거짓말하지. 브레이크 한 번도 안 밟고 겨우겨우 안전지대에 꽂았어 차를. 거기가 요 자리예요. 거짓말처럼. 그러니까 이 언덕길, 여기 뒤로 보이는 이 언덕길을 올라온 거야. 이렇게 뭐 이제 뺑뺑거리겠지. 이렇게 남양양 IC 이 언덕길을 올라와서 여기서 딱 선 거야. 차가 돌방사 진동 안에서 볼 때는 지금 근데 좀 이쁘게 깨졌어. 약간 꽃핀 거 같아. 근데 이 상태로 딱 쓴 거야. 뭐 브레이크 밟고 뭐 이제 시동도 걸어보고 기어도 넣어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. 전자기기만 켜져. 배터리만 들어와. 근데 갑자기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오더니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. 서비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지. 이거 어떻게 된 거냐, 어떻게 해야 되냐, 뭐 방법이 없대. 유선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대.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원주인데 원주까지 한 1시간 반? 그 정도 거리고 이제 서울까지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. 근데 내 차는 이제 일반 그 견인차가 끌고 갈 수가 없대. 뭐 셀프카라고 해서 바퀴 약 4개 다 띄워서 가는 레카가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데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. 여기에다가 세워놓고 여기 갓길 따라서 톨게이트 사무실까지 가서 응가하고 있는데 이제 고속도로에 전화가 온 거야. 잠깐 요 사이에 상황실에서 보고받고 연락드렸다. 아, 차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견인차 부르려고 한다. 뭐 이렇게 진행 상황이 있으면 말씀드리게끔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이렇게 전화통화 마무리하고 다행히 무상견인이 돼. 보증기간 동안 여기에서 진입하는 차가 있고 또 여기서 진입하는 차가 있잖아. 견인차가 들어와도 뜨기가 힘들 거란 말이야.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안전지대까지 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옮겨주는 그게 있대. 한국도로공사? 또 전화를 했지. 이런 게 있던데 어떻게 하면 되냐. 아, 그럼 차량은 보내주겠다. 여기에서 이제 얼마 안 돼요. 이 표지판이 요금소가 250m 표지판이야. 이게 한국도로공사에서 보내준 차로 톨게이트까지 갔어. 톨게이트까지 주차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견인차가 와서 내 차를 실어 갔어요. 견인 기사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냥 차 버려두고 가래. 알아서 떠가신다고. 차가 갔어. 근데 택시를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래서 남양양 IC 사무소로 들어가서 여쭤봤지. 여기에서 택시를 부르면 양양 택시가 와서 요금이 2-3만 원이 더 붙을 거다. 차라리 톨게이트 나가서 좀 걸어가면은 한 500m 걸어가시면 될 거예요. 그러면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서 택시를 부르던 버스가 안 끊겼으면 버스를 타고 가라. 그때 시간이 한 3시였어요. 톨게이트 시골길로 빠지는 길이 있더라고. 뒷길. 출퇴근 하시는 분들 올라오는 길. 거리를 걸어 내려갔지. 500m는 무슨 씨. 1시간을 걸었네. 그나마 다행인 건 날이 덥지가 않았어요. 날이 안 덥고 진짜 가을 날씨였어. 진짜 1시간을 걸었다니까? 그 버스 종점, 버스 서 있는 군부대 앞에 도착하니까 4시 정도가 된 거예요. 그래서 하고 이제 군부대에 도착해서 버스가 있으면 버스를 타고 없으면 택시를 불러야 되겠다 하는데 뒤에서 빵 하는 거야. 뒤돌아보면 택시야. 내 손 이렇게 흔들려. 제발요. 제발 재워주세요. 이러면서 근데 쓴 거야. 근데 좀 억울하더라. 또 직원분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 간 도착했는데 택시가 잡힌 거야. 거의 도착을 했는데 그거 타고 강릉 그 엄진의 꼬막집 그 뭐야 본점에 도착해서 밥 먹고 KTX 타고 올라왔어요.
올라왔는데 태어나서 별의별 일을 겪은 거 아니야. 고속도로를 걷기도 하고 막 90년대 그 뭐 잠깐 야 여기 옆에 갓길에 세워서 라면을 끓여 먹고 와 이런 시절도 아니고 돌빵 내가 운전을 십몇 년을 했는데 돌빵 맞아서 차 유리가 깨진 건 처음이지. 그리고 뭐 이제 중고차나 뭐 좀 오래된 차나 뭐 많이 탄 차도 아니고 신차인데 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이거. 이런 차가 멈추는 것도 처음이야. 그렇게 해서 차는 9시 정도에 입고가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서울 집에 도착하니까 10시 반 이 컨디션을 방송을 못하겠더라고. 근데 그게 또 신의 한 수가 됐을 줄은 몰랐지. 로안2 이제 이게 민심이 좀 박살이 났더라고. 근데 아무튼 위험하죠 그죠. 유리가 깨지거나 뭐 사고가 나거나 뚫고 들어오진 않았잖아. 야 이건 액땜이 아니라 뒤질 뻔한 걸 할아버지가 지켜줬나 보다. 돌빵으로 한번 구해주고 차가 섰는데 안전지대까지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안전지대까지 딱 선 것도 역시 추석 때 차례상하고 성묘 갔던 보람이 있어. 삼재라고 하잖아. 세 번 안 좋은 일. 돌빵 맞아. 차서. 그 다음 3번이냐? 아무튼 아찔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이번에. 야 근데 야 각인 한번 건드려볼까? 심심한데? 각인 뭘 건드려야 되지? 골드 많으니까. 몸피감 시작이 좋다. 0.5% 챙길 거 그랬나? 왔어? 오 왔어? 여기에서? 받는 바피감이나? 근거리 있네? 야 근데 인내는 노란색 아니면 패스하자. 지른 놈이 먹는 거다잉. 자 시작하자. 들어간 거 본전은 찾아야지. 끝난 거 같다. 야 끝난 거 같은데 형들의 설계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배 아프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닌데. 아 다같이 망하니 행복하래. 둘 중 하나는 살자. 왔어? 타협도 인간점은 좋았다잉. 아 0.26은 야 근데 야 시간의 조각 다 어디갔지? 오케이 타요. 흰색만 아니면 돼. 이건 좀 챙기고 싶긴 해. 치명타 말고 몬스터 바피감 80번? 벌써 여기서 20번 썼다고? 아 금방 실 75까지만 쳐봐. 오케이 버려. 야 또 뭐야. 야 시조 많은 게 또 없어졌다. 이거 왜 한 거야? 왜? 누구야 오늘의 시발점은 누구냐 시발. 바피감 번개 땅! 바피감 번개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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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! 야, 0.6. 꽤기네. 없다! 여기다 나 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야? 왜 한 거야? 근데 이 새끼는 왜 보스 사냥 기름을 빨고 있는 거지? 오늘 하루가 엉망진창이네. 차가 셀프 견인 뜨고 갔잖아.
오늘 전화해봤거든요. 이것저것 점검했는데 또 괜찮다고 하는 거야. 아니 근데 또 다른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 받았을 때는 오류 코드랑 뭐 점검 이거 교환해라 뭐 저거 해라 뭐 이런 오류 코드 떴으니까 이거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. 근데 이번에는 다른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했는데 거기랑 내용이 아예 달라. 그래서 우선 검진 결과 뭐 이런 상세 내용은 건너뛰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, 기름 10,000원 넣으니까 원상 복구가 됐대. 아 근데 이 기름 10,000원이 졸라 웃긴 게 뭐냐면 차가 섰잖아요. 오늘 가다가 시동이 꺼지고 고속도로에서. 근데 앵꼬불이 들어올 때쯤 운행 가는 거리가 50km로 나와 있었어. 그래서 아 이제 슬슬 빠져가지고 기름 넣고 다시 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50km에서 앵꼬불이 들어온 다음에 10km 정도를 더 가고 빠지려고 했는데 시동이 꺼져버린 거야. 계기판은 다 들어와 있는데 시동만 엔진만 딱 꺼지 시동만 딱 꺼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으로 걸으래. 그 멘트가 뜨는 거야. 기름이 없으면 원래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기름이 없어서 시동이 꺼졌으면 연료가 부족하다고 뜨던지 왜 배터리 경고등이랑 엔진 경고등이 왜 들어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.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? 그러게요? 여기에서 벙찌더라고. 어이가 없더라고. 할 말을 잃었어요. 물어봐도 내가 원하는 답변이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겠다.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?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차 끌고 나왔어요. 그게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춘 그 이야기의 결말이야. 좀 어이없지. 근데 또 다행인 거, 다행히 보증기간이 조금 남아서 셀프차로 강원도 남양양 톨게이트에서 인천까지 견인을 갔잖아. 근데 만약에 보증수리 기간이 아니고 아니면 그 비용을 내가 냈다고 한다면 물론 큰 고장이어서 아 다행이다 더 큰일 나기 전에 수리가 됐구나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 견인비 없게 그리고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아 다행이다 이러겠는데 그런 결과를 듣고 나니까 조금 그날 고생한 내가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 만약에 견인비를 내서 견인을 해서 검진 결과까지 들었을 때 이런 허무한 내용이었으면 더 어이없었을 것 같아. 제가 그랬잖아요.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. 아니면 이미 좋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. 큰 사고가 안 났으니까. 그래서 세라드 지팡이를 먹었나? 세라드 지팡이에 대한 썰이 궁금해요? 내일 보실 거예요.